오늘 이 시간은 한대희 군포시장을 만나 21년도 시정 운영 어떻게 좀 해나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겠지만 특히나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 이제 군포시가 마련한 운영 방안, 제도 이런 게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해에 이제 사실은 초유의 사태였기 때문에 전시민 재난 지원금을 드렸죠. 그것은 우리 시만이 아니라 인근 안양시, 우항시 또 전체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현재 3차 대유행기를 지나면서 정부 지원안도 나오고 있고 또 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포시, 안양시, 우항시도 현재 그 금지 업종 등에 대해서 지원안을 현재 합의 중에 있습니다. 곧 지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이 금지 업종들의 그 손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지는 못하는 그 지방정부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3개 시가 현재 최대한 하여튼 짜낼 수 있는 방안을 짜내서 지원 규모를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큰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작은 위로라도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은 이제 21년도에 군포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조직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민분들이 느끼기엔 이게 뭐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 내부적으로는 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이제 시민들께서 이 조직 개편을 체감하고 인지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공직사회 내부 기준으로 보자면 꽤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칭과 분류 체계를 전혀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목표는 역시 이제 지방 행정이 담당해야 될 역할에 대한 이제 재정립인 겁니다. 사실은 이제 지방 행정이 복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의 직접적인 삶과 관계된 일들을 수행해내야 되고 또 미래적 도시의 미래 과제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좀 시민들 관점에서 체계를 다시 짜보자라는 점에서 조직 개편을 했고요. 아마 이것을 올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운영을 해보면서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확고부동하게 이런 원리로 구축돼야 되는 것이 늘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시정을 더 해볼 생각이고 추가적으로는 당장 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공조직의 개편이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공간구조 등을 더 바꿔서 시민들의 자치적 역량 여러 가지 시민단체들, 주민자치 부분들, 여러 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아동 관련 업무를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실제 이제 시정과 결합시키기 위한 공간의 재구성 노력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사고를 진전시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도 소통을 계속 해오셨지만 올해 특히나 이 조직 개편으로 시민 소통을 더 하겠다, 이런 의지로 좀 느껴지고요. 세 번째 질문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질문이긴 한데 금정복합환승센터 입체화 사업 그리고 또 당정동 공업지역 활성화 사업 좀 대대적으로 계속 해오고 계신데 좀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역시 이제 군포시의 가장 큰 변화의 촉매 그리고 역할을 한 것은 이제 GTX 신호선 사업입니다.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향후 장구하게 군포시의 관문 역할을 이제 GTX 신호선이 해내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간이 협소한 군포역의 현대화 사업 그리고 이것은 현대화 사업은 정부와의 협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군포시 대표하는 관문을 역할을 한 금정역의 이제 거점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난해 발표한 대로 이제 금정역 앞 삼거리
지점에 이제 건축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제 올 중반쯤에 아마 민간 사업자가 결정될 예정이고, 그것이 이제 군포도시공사가 함께 출연해서 거점 공간, 군포의 관문 공간으로서의 금정역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당정동에 추진 중인 정부의 R&D 혁신사업지구 이 범위 크기와 관련해서 정부 그리고 사업자인 LH와 여러 가지 협의 또 여러 가지 기량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 군포시의 미래 발전과 가장 직결된다고 보십니다. 군포시의 시정은 지금 보자면은 큰 틀에서 보자면은 당정동 공업지역의 거점화, 그러니까 개발을 통한 실제로 일자리 창출, 경제적 지능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전략의 가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금정역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또 당정동과 금정역을 연결하는 축에 있는 이제 원도심, 삼본일동부터 금정동, 군포일동에 이르는 원도심의 도시 재생이죠. 그것이 재개발, 재건축 등을 포함한 도시 재생이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당장 1, 2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니나 이 세 가지 과제를 금정역은 아마 GTX 노선이 개선될 때까지 개통될 때까지 해야 되고 여기에 연관해서 삼본천 복원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 결국엔 이제 더 살기 좋은 군포가 되기 위해 예. 뭐 준비해 나가야 될 거, 앞으로 해야 될 과제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6월 달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짧게나마 군포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할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더 심도 있는 내용은 BTV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